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한 달 사이 46억 달러 가까이 늘면서 다시 사상 최대 규모로 불어났습니다. 한국은행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은 4,586억 8천만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. 외환 보유액 증가는 금융기관의 예치금과 외화자산 운용 수익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라고 한국은행은 설명했습니다. 외환 보유액을 자산별로 보면 국채 등 유가증권은 4,149억 달러로 지난달보다 44억 4천만 달러 감소했습니다. 반면 예치금이 전월 대비 89억 2천만 달러로 크게 불어나면서 증가세를 주도했습니다. 지난달 6월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 순위는 세계에서 8위로 전월 수준을 유지했습니다.